이거에 두 개예요, 조종기가? 안녕하세요, 게으른 윤PD입니다. 제가 오늘은 매빅2와 리모트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. 왜 두 개를 가져왔냐고요?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매빅2의 업데이트 때문인데요. 그 업데이트 첫 줄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. 드디어 듀얼 리모트를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 듀얼 리모트가 원래 매빅1에서는 지원을 했던 건데요. 매빅2로 오면서 지원을 갑자기 안 하게 된 거예요. 그동안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때문에 네, 너무나 반가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짧고 빠르게 이 듀얼 리모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일단은 이 부조종기를 연결을 먼저 해야겠죠. 근데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리모트 두 개를 모두 다 전원을 켜주시고요. 기체도 켜주시고요.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제일 상위 화면이 아닌 고플라이 메뉴를 누르고 난 뒤 나오는 화면 그 상태에서 부조종기의 스마트폰을 연결해주세요. 첫 화면상에서 연결을 하면 무조건 주 조종기로 연결이 됩니다. 이 부조종기의 DJI 앱에 들어가면은 조종기 연동 있죠. 이 연동을 터치를 해주시면요, 메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. 주 조종기, 부조종기. 여기서 부조종기를 선택해주시면 기체의 연동 버튼을 누르라고 삐삐삐 하고 신호음이 나기 시작하죠. 기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연동 버튼을 짧게 가볍게 눌러주시면 빨간 LED가 잠시 점등되면서 연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. 어때요? 굉장히 쉽죠? 그럼 이 듀얼 리모트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? 일단 주 조종기, 부 조종기가 있는데요, 둘 다 컨트롤은 됩니다. 그런데 이 컨트롤의 우선순위를 주 조종기가 갖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주 조종기가 기체를 컨트롤하고 있을 때 부 조종기는 그 컨트롤에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반대로 부 조종기는 기체 컨트롤하고 있을 때 주 조종기는 그 컨트롤 권한을 뺏어올 수 있는 거죠. 이게 언제 좋으냐 하면 누군가에게 이 드론을 가르쳐 줄 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뭐 여자친구나 친구나 자녀들에게 이 드론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도 이 소중한 매빅2가 추락이라도 할까 또는 사고라도 날까봐 이 리모트를 넘길 수가 없었죠. 그런데 이 듀얼 리모트를 통하면은 네,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렇게 따로따로밖에 컨트롤을 못하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주 조종기는 기체를 조종을 하고 부 조종기는 역할을 나눠서 짐벌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다이얼을 따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기체 컨트롤하는 동안 다이얼을 돌려서 짐벌의 틸업과 틸다운을 부 조종기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. 둘이서 뭔가 협업을 해서 멋진 장면을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. 줌의 경우에는 줌 다이얼도 따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까지는 매빅1에서도 되는 기능이었죠. 매빅2에서만 되는 게 있죠. 매빅2에서는 이 화면을 꾹 눌러서 짐벌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이용을 하면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주 조종기는 기체를 컨트롤을 하고요, 부 조종기는 짐벌을 화면을 통해서 자유롭게 틸업, 틸다운 뿐만 아니라 패닝까지도 네,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거야말로 자유로운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네, 인스파이어처럼 뭔가 다양한 카메라 워킹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매빅2 사용자 여러분들, 이제 인스파이어를 조금만 불어해도 되겠네요. 듀얼 리모트의 가장 큰 장점은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이 드론을 컨트롤 해볼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게으른 윤PD였습니다.